우리가 물리적인 충돌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평화적인 집회,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무기가 됩니다. 괜히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이 낙인이 찍히거나 또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 희생자가 만들어진다거나 또 여기저기서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 이 공권력과 대치하게 되면 그러잖아도 문재인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내전입니다. 틀림없이 이 정권은 이 위협적인 태극 집회를 전국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충돌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필요 없이 무모한 희생자가 늘어날 뿐 아니라 이러한 태극 집회마저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집회 주최 측에서 보니까 상당히 분노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날을 받아서 청와대로 쳐들어가서 문재인을 끌어내 이른다고 하는데 그거 좀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으면 다국적 연합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자유대한 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여러 단체에서 태극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 무기가 아니라 불법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분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스라엘기를 들고 많이 응집하는 것이 오히려 이 정부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한국을 받고 얘기했습니다.